커지야죠. 네, 처음 봤어요. 노동당사에 도착했습니다. 아, 노동당사. 네, 노동당사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이게 전쟁의 양상이 네. 보통 톱질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톱질할 때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듯이 우리나라 전쟁도 이렇게 밀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하는 성격이 되게 강해가지고 아~ 네.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이더라도 뭔가 설치해서 지배하고 점령지를 관리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김일성이 여기를 그렸던 거예요? 그렇죠. 북한이 관리했다. 그렇죠. 북한이 만들었다. 야~ 건물이 되게 이국적이에요. 왜냐면 우리나라 남쪽 같은 경우는 주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북한 같은 경우 러시아 쪽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. 건물 모양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구조라고 할 수 있죠. 네. 그러면 여기의 시민들 맞아요. 쥐어짜고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? 옛날 영화에 나오는 쥐어짜고 붉은 완장 차고 와가지고 뭐 내놓으라고 철원 일대를 장악하고 관리했던 곳이고 네.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더라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군이 와서 점령했던 곳인 거고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민을 해방시킨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도 접수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충돌의 현장이었고 과거 같은 경우 여기는 뭐 이렇게 뭐 문화재라고 해서 와서 보고 이렇게 하기 좀 불편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, 지금이나마 이제 이렇게 와서 보게 되는 거고 이런 유적들이나 사적들을 보다 보면 아픈 역사의 현장들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적대적인 공간이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죠. 그냥 그대로 보존했네요. 여기 계단도 네, 곧 깨진 그대로 있어요. 근데 더 이상 망가지지는 않겠고 왜냐면 이걸 보면서 전쟁의 아픔을 내 후손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보존해놓지 그렇죠, 그렇죠. 않았을까요? 총탄흔적 같은 것도 다 있고 그러네 저기 네. 맨 처음에 밀고 내려와서 세우고 관리할 때는 얼마나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있겠지만 또 반대로 또 밀고 올라갈 때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건물이고 하니까 지붕은 도대체 저들이 날라간 거지? 또 이제 점령하고 관리할 때는 이 지역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북한에서 보기에 반동분자들은 색출해서 또 여기서 굉장히 또 위해를 가했을 것이고 이랬던 곳이니까 초등학교 때 뭐 기억은 없어요? 어떻게 다시 와보니까? 그때 뭔가 선생님이 여기 앞에 서서 열심히 굉장히 뭔가?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던 건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면 10년 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. 어때요? 그 처음 와보시죠? 네, 처음 봤어요. 우리 유리 씨는 처음 와보는데 네. 전 처음에 봤을 네. 때 너무 예쁘게 생기고 이국적이라서 되게 아름다운 곳인 줄 알았는데 아픔이 있는 곳인 줄은 처음 알았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이게 그 러시아 양식을 따가지고 철근이 없었다고. 어머, 진짜요? 네, 철근이 없이 그냥 지어진 건물인데 뭐 철근이 없이 지어진 것 치고는 오래 버틴 것 같아요. 폭격도 맞고 했는데. 네. 아니, 폭격 맞은 건물이에요? 아니, 다 뚫려있잖아요. 잘 봐봐요. 유리창도 다 깨지고 저기도... 감개무량하지. 네. 불타는 적도 있고 총알 쏘는 적도 다 있고 총탄에 폭탄에 좀 다 있으니까. 네. 근데 한번 우리 둘이 둘러볼까요? 네. 네. 아 가까이서 오니까 좀 자세히. 이게 한번 진짜 눈에 붙여지네. 네. 저게 균열도 보이고 막. 네. 때로는 이렇게 복원 안 하고 네.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의미 맞아요.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괜히 이것도 메꾼다고 저기 총알 짜고 다 메꾸면 의미가 없잖아요. 네. 야, 이제 철원이에요. 여기가 바로 최전방이라고 하죠. 이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아는데 철원도 예전에 그 궁예가 네. 궁예가 수도로 세웠던 아 맞아 맞아 한강을 흐르고 여기 쌀도 좋고 평야지대고 하니까 그렇죠, 그렇죠. 한반도의 중심으로 군대 내려올 때 여기 꼭 점령해야 되는 거점이에요. 맞아요. 내가 미륵이라 마무리가 되었어. 마무리가 되었어. 여기를 아예 이게 무너진 걸 철근으로 받쳤어. 건물이 안 봐 그러네. 여기가 포인트다, 여기가. 우와, 여기. 그러니까, 우와, 여기 오니까 좀 느낌이 새로워요. 아, 완전 다르다. 왠지 여기서 막 그 절규 같은 것도 소리가 들릴 것 같고. 약간 엄청난 느낌인데, 살짝? 일단 여기 끌려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. 우익 입장에서. 그죠, 그죠. 큰일 나죠. 막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그 당시 뭐, 당시 회고록 같은 거 보면 꼭 여긴 아니더라도 인민재판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우익 인사가 밤마다 약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. 친일체가. 친일 인사나 우익 인사들을 잡아와서 숙청하고 했던 것 그렇으니까 또 여기서 이제 여기 행정의 공간이 중심지니까 야,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전쟁 뭐 여기까지 내가 와볼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참 아유, 그러니까. 이럴 때마다 되게 아니 진짜 통일이 만약에 전편적으로 이루어지면 금방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되겠구나를 우리 소유 씨 때문에 많이 느껴요.
아, 뒷면을 보니까 좀 막아놨다. 네. 네. 야, 저 꽃이 진짜 뭐라 할까요? 이제 좀 뭔가 의미하는 게. 아, 폐허와 절망 위에서의 뭐 희망? 아, 아니,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. 아, 이게 사실은 어쨌건 분단이 명백한 현실이니까 네. 이걸 마냥 편안하게 보진 못하고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그냥 옛날 유적 보듯이 그렇게 얘기할 날도 있겠고 어느 정도 남극관계가 좋아지면 이제 우리가 아우슈비츠처럼 같이 좀 추도하고 하는 네네.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어떤 분노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게 솔직히 있으니까 꼭 애매한 시점에 우리가 왔으니까 더 의미 있지 않을까? 이제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네. 여기는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굳이 이쪽으로 맞아요. 오지 않고 저도 사실은 예, 부끄러운 게 뮤직비디오 때문에 여기를 알게 됐지.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맞아요, 맞아요. 뮤직비디오를 저 아까 그 지금은 못 올라가는 1층 그 난간 위에서 찍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서태지 씨가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찍지 않았나. 그 발해를 꿈꾸는 노래가 약간 통일을 염원하는 맞아요, 노래니까 맞아요. 아 여기가 의미 있는 장소여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그냥 뮤직비디오의 장소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들으니까 참 마음 아픈 공간이어서 네, 좀 더 와닿네요. 네. 아니 뭐 사방에서 공격당했네. 그러니까 이상이 뒤에서 뭐.